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황소개구리 퇴치 작전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제보를 받아서 한번 왔다가 굉장히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포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유튜버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유튜버 분들이 아마 모일 건데요. 지금 낮에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수로에 물들이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아마 개구리를 모아서 잡기에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황소개구리가요, 이렇게 가을에 벼를 다 추수하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이제 황소개구리 동면하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땅 파기도 좋아서 이런 곳에 땅을 파고 들어와서 동면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볕집 같은 경우에도 동면을 할 때 약간 보온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이런 따뜻한 곳을 찾아서 잘 동면을 하고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을 오늘 퇴치를 최대한 많이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루길이나 배스를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시기 전에 제가 조금 둘러보려고 지금 나왔는데, 와 진짜 물이, 와 물이 있으니까는 애들이 여기 지금 헤엄치는 거 보이시나요? 물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더 황소개구리한테는 좋은 방향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여러분들 만약 바람소리가 좀 들어가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수로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은 우리나라 토종 송사리나 거들붕어, 다양한 수소곤충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만약에 물이 있어도 물고기가 있어도 사실 다 잡아먹힐 정도의 개구리들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죠. 이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생태에서 살아가면서 토종 생물들을 많이 잡아먹었지만, 그래도 우리 토종 생물이 멸종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 토종은 더 지켜야 될 생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외래종이나 생태계 교란종들 모두 다 같은 생물이지만 약간 차별성을 줘야 된다는 게 그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많이 잡았던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와 진짜 그때 한 거는 20%도 아니고 10%밖에 안 됐다는 게 지금 느껴질 정도로, 와 저기 파닥파닥 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물결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개구리들이 지금 점프해서 그런 거예요. 와 바로 이 공간이거든요. 물이 깊어져서 오늘 퇴치하는데 좀 애 좀 먹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까이서 보자면 뭐 이렇게 생긴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죽은 아이들도 꽤 많고, 육안상으로는 많이 안 보이지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애들은 수백 마리 이상이 될 것으로 아직도 예상이 됩니다. 여기 개구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어떻게 알고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에? 늘 준비되어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유튜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이빵입니다. 아 오늘 진짜 많아요. 제가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가서 한번 다 싹 다 한번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연호입니다. 아 진짜 많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저거 두 분 지금 난리 났어요. 바로 어디? 가서 퇴치해야 됩니다. 어,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저 개구리 못 먹는데 오늘 먹어보려고요. 아 그래요? 네. 매운탕 끓여 드셔야죠. 개구리 매운탕이요? 자 이제 유튜버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저는 우선은 빨리빨리 한번 잡아볼게요. 자, 맨손으로 잡으려고 저는 도구 따로 가져오진 않았고요. 야 진짜 이거 황소개구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은 우리나라 산개구리랑 참개구리랑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산개구리는 여기 등에 일자로 지금처럼 이게 등 뼈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참개구리는 점이 되게 많고 오돌토돌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등에 라인이 있어요. 참개구리는.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건 없잖아요. 이런 개구리 따로 없어요. 어머님 손으로 못 잡잖아요. 에? 손으로 그래, 못 잡잖아요. 그랬잖아. 아~ 어머 이따 한번 잡아보세요. 저도 유튜버들 핸드폰. 필살기 한번 보여드려요? 아 왜요 형? 필살기? 형 그걸로 한번 쓸어봐. 아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잡힐까? 보거씨 과연? 잡아? 잡혀? 아, 야 위에. 어 야 뭐야? 아, 낙엽 뭐야? 야 뭐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야 이리 야 잠깐만. 잡혔어. 황소개구리 냄새나. 오 마이 갓.
잡으셨어요? 어, 제가 잡았어요. 와, 와 역시 부모님 잘 잡으시네. 어, 뭐야? 어,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제가 잡았어요. 얘 진짜 작다. 이, 얘는 진짜 이제 갓 개구리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퇴치해야죠. 어쩔 수 없어. 얘네는 여러분 불쌍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온이 5도입니다. 5도.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 이제 슬슬 얼기 시작할 거예요. 어, 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얼면 좋지. 지금 여기 다 잡아서 여기 넣어주시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은 별로 없네요. 어, 제발, 제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들어가. 패스. 아, 인력이 많으니까 저 너무 편해요. 아, 좋다. 어, 오늘 개구리 보이 하세요, 개구리 보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저도 좀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어, 이상하네. 추워지면서 조금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는 애들이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건지 어디 가는 건지 안 보이네. 쪘다. 아, 좋다. 야. 들어가. 오, 부르님. 아직 어, 근데 얘 좀 있으면 초록색 되려고 한다 머리가. 얘 방금 넣은 애 있거든요. 네. 좀 큰 애 있는데 얘는 약간 초록색 돌아요. 그쵸. 네. 황소개구리 특징인데 그게 근데 다. 근데 얘네가 크면 얼마나 커요? 얘네가 25에서 30cm까지 커져요. 쫙 폈을 때. 근데 개구리가 몸이 좋다 하는데 여러분들 황소개구리 좀 잡아드세요. 황소개구리를. 아 진짜 개구리가 몸에 단백질 함유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네. 북반산 개구리 식용으로 하는데 키로당 15만 원 이상 해요. 그렇게 비싸요? 어, 엄청 비싸요. 개구리 엄청 비싸요. 와 1타 2피 잡았어요. 오 1타 2피 눈 쓰고 배부 쓰고 마다 쓰고 개구리 좋다. 지금 보관님이 잡는 저러에는 보시면은 엄청 잡, 엄청 어두운 색을 띄는데 조금만 큰 애들은 약간 초록빛을 슬슬 띄기 시작합니다. 와 잘한다. 좋아한다. 너한테 배우자. 어, 네 나랑 남자친구야 역시. 근데 여러분 지금 확실한 거는 물이 많아지면서 엄청 모여있던 개구리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생각외로 지금 잡는데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만 해도 네 마리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오 한 번에 세 마리. 여기 하나 둘 아우 잘 잡는다. 와 여러 명이서 잡으니까 빨라 빨라. 야 뭐야 잠깐만 잠깐 여기 통발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살아있는 거예요? 있어요? 와 여기 큰 거 많은데? 와 잠깐만 잠깐만요 저 빨리 담아야 돼. 여거는 좀 이따가 봉투에 담아가죠 따로. 아 이거 쓰레기는 네. 냄새 나니까 봉투에 담아갈게요. 이거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땅으로 부어주시면은 주워서 넣을게요. 오야. 빨리 잡아 넣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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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이게 같이 하니까 가능하네. 노다지 노다지. 와 어디가? 쓰라 쓰라 올려 올려 올려. 그렇지. 와. 하나 둘 셋. 우와. 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지금 유튜버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작업이. 와 그래서 원래 이 작업 자체가 힘든데 다 같이 하니까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너 뒤에서 찍고만 있는 거 봤거든? 빨리해 빨리해 작업반장이야. 이런 게 이런 거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게 이한 마리가 이렇게 빠져나서 논밭에서 동면을 하면 진짜 내년에 1000마리고 2000마리고 몇백마리고 번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약간 중요시 여기면서 잡고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딱 황소개구리의 특징인 그런 부분들이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기도 진짜 많이 잡고 있지만 여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에 계속 쥐고 있는데 통이 없다 보니까 와 진짜 미쳤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지금 진짜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세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만 해도 20마리 방금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번식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이 개구리 양서류들은 이제 환경만 잘 맞으면 이런 식으로 번식력이 좋습니다. 근데 말했죠 제가 금방 찬다고. 이거 통 두 개 하면 될 거예요 다. 지금 보시면은 우와, 이거 1kg 넘어가요 지금. 지금 여기만 해도 한 50마리 되겠죠? 아, 이거요? 50마리 넘을 것 같은데요? 100마리 될 것 같은데? 와 다른 거 가져오자. 아니면은 봉지 있어요 지금? 제 봉투 가져왔어요. 봉지에 넣어버려요. 네 이럴 줄 알고 사왔어요 이것도. 아 나이스 역시 준비성. 150원 150원 그럼 봉지에 한번 딱 부을게요. 어 잠시만. 오야 오우 진짜 얘 보시면은 지금 초록빛 띄는 애들 보이시죠? 조금만 크면 이제 초록빛 띄거든요. 얘 초록빛 띄네. 예. 아니 띄어 그러니까 예, 예, 어. 이제 초록빛이 딱 띌 때예요. 슬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구리 토종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황소 개구리 맞습니다, 확실히. 야, 진짜 혼자 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유튜버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움 주시니까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곳에 저수지 근처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가끔씩 좀 나쁘게 하시는 분들,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쪽으로 더 가시면서 잡는다고 하셔서 저는 맨손으로 그냥 좀 더 잡으려고요. 처음에는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하시니까는 좀 재밌게 많이 진행하셨는데 지금은 진지 모드로 들어가셨어요. 다들 이제 노동, 인내의 시간. 야,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얘네들이 이런 식의 은신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일이 다반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을 워낙 많이 잡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은신에 있어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퇴치 많이 해가지고, 야, 진짜 그 전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한 70-80%는 지금 했거든요. 물론 다 잡을 수는 없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숨 쉬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들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말만 지금 재밌게 하는 거고. 그 퇴치를 하는데 그래, 맞지? 맞아. 이게 너무 진지하게 근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 혼자 할 때 우울했어요. 그때 너무 많아서. 네, 보길님이랑 할 때는 약간 진짜 힘들고 지쳐서 우울했는데 지금 재밌게 하고 있어서 좋아요, 더. 와, 지금 이 한 통에 차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300마리는 될 건데 지금 거의 또 한 20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술이 눌려 있다라는 거는 여기 많이 지나다녔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낚시하시는 딱 자리네. 이곳에 뭐 토종 생물들이 많이 살아가겠지만 이곳에서 이제 황소개구리도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딱 보이나 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가득 차고, 와, 미쳤어요. 진짜 많이 잡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청년어부님은 트라우마가 있으신데도 도와주시고 막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00마리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죠? 네, 한 1,0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98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맞네. 998마리 맞네. 무튼 이렇게 유튜버분들 모여서 오늘 황소개구리 퇴치했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생태계 교란종 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 책임감 갖고 소중히 키우시고 절대 방생 안 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생태계 교란종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고의적이나 아니면 고의적이지 않거나 할 때 잡히면은 베스블로기를도 잡았을 때는 이제 사실은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원래 잡은 그 장소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접수대 환경청에 문의했을 때 가까운 숙소 가서 얼려 죽이거나 그래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근처에 숙소에 가서 몽땅 얼려서 처리를 할 것 같고 근데 베스블로길 그거 뼈 분리하라고 하던데 무튼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들은 아마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서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아우,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 오늘 든든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보를 구독, 좋아요 하지 말고 취소 부탁드립니다. 요거 삭제. 허터방님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또 삭제. BTTV 구독해주세요. 네, 그리고 청년어부님 채널도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십시오. 무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너 뒤에서 찍고만 있는 거 봤거든? 빨리 해! 빨리 해! 작업반장이야!